새벽 안개가 보기 좋은 아침이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20km의 길을 달려 고구마밭으로 가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유튜버님들과 오프라인의 만남과 교류를 하는 날이었어요. 고구마 순을 무제한 무료로 방출하는 날이었었죠. 대전에서 정다용님이 가족님들이 오셨어요. 이곳은 유기농 인증 필지로서 최고의 농산물이죠. 국가에서 인정해준 안전한 농산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서 무료로 방출하는 거예요. 새벽에 먼 길 오셨는데 고구마를 짜서 새참으로 먹기로 했어요. 30분 동안 쪘더니 아주 제대로 익었어요. 그래서 새참으로 먹고 다시 작업을 했죠. 아주 열심히 하시니 많이 잘라셨어요. 나는 나대로 또 해야 될 일이 있었죠. 순자르기 작업을 위에 초기로 했죠. 고구마 농사에서 가장 힘든 과정이 이 덩굴 잘라내는 일이에요. 원래 무성해 가지고 질기기도 하고 이것을 다 걷어내고 또 비닐을 벗겨내고 그래야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이 과정이 고구마 농사에서 가장 힘들어요. 2시까지 작업을 마치고 또 고구마를 캐기로 했어요. 또 직접 구매를 해 가신다고 하시네요. 근데 또 캐는 것까지도 해주시니 제 일손을 덜어주니 참 고마웠죠. 호미질도 몇십 년 만에 해보신대요. 어렸을 때 해보고 안 해보셨다 해가지고 참 힘드셨을 텐데
저한테는 참 고맙기도 하고 소중한 교류였죠. 유튜브를 통해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 또 오프라인에서도 이어지네요. 했어요. 이 고구마는 전국에서 10가구가 안 돼요. 재배 농가가 아주 특별한 그 카스테라 맛이 나는 맛있는 밤 고구마예요. 이거 이제 잘라서 담아야 돼요. 이거 그냥이 아니고 크기별로 잘라 가지고 이제 담아야 돼요. 고구마 순도 자르고 열심히 하시니까 이렇게 먹을 맛이 이렇게 또 잘 났어요. 그리고 고구마도 또 많이 구매해 주셨어요. 해가 남아 있어서 2시간 정도 더 작업을 한 다음에 일을 마쳤어요. 무사히 도착하셨는지 안부 전화도 못 드리고 저녁 시간을 맞이했네요.